반갑습니다.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C하고 TOTT에 대한 거를 구해라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먼저 반력 산정부터 하겠습니다. 자, HA가 들어갈 거고, VA가 들어갈 거고, VP가 들어갑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. 자, 먼저 반력 산정입니다. 시그마 FX는 0, 오른쪽은 플러스. 따라서 HA는 0입니다. 바로 나오죠? 이거는 0. 시그마. 자, 이 부분 시그마 MA는 0. 시계방향 플러스. 따라서 하나씩 봅시다. 40 곱하기 2 더하기 40 곱하기 4 더하기 40 곱하기 6 더하기 20 곱하기 8 더하기 마이너스 VB 곱하기 8은 0. 따라서 VB는 80kN 윗부분입니다. 맞죠? VB는 80kN입니다. 시그마 FY는 0. 위로는 플러스. 따라서 VA 마이너스 20이 두 개죠? 22개 마이너스 40 3개 플러스 80은 0. 따라서 VA는 얼마? 80kN. 방향도 위로입니다. 80kN. 자,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부재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을 잘랐다. 이거를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C점이 있고요. 아, C고 F죠. F가 있고 D, E점이 있고 이거를 절단한 겁니다. 따라서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40kN, 20kN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80kN. 높이는 2m, 2m, 2m. 이렇게 되죠? 이 부분도 2m. 그럼 몇 도야 이게? 45도라는 거죠? 따라서 먼저 임시로 이걸 C라고 하고요. 맞죠? 그 다음에 T라고 하고 이거를 T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7은 이렇게 나오죠? 이 부분은 코사인 C 곱하기 코사인 45도. 이거는 C 곱하기 사인 45도. 똑같습니다. 이 부분도 수평은 얼마? 그냥 다 나오죠. 루트 2분의 그냥 t. 루트 2분의 t. 이것도 루트 2분의 c. 루트 2분의 c. 자, 하나씩 보겠습니다. 먼저 t부터 구할 수 있겠죠. 1번 t 부재. 부재력 산정입니다. T 부재 시그마 MC는 0. 시계 방향 플러스. 여기입니다. 이쪽으로 해서 돌리는 거죠. 60 말 그대로 20하고 있으니까 60이죠. 60 C점이니까 60 곱하기 2 마이너스 T 곱하기 2는 0. 따라서 T는 60kN 인장이 되겠습니다.
두 번째, 시 부제입니다. 여기를 기준으로 돌립니다. 이쪽. 아, 이 부분, 이쪽을 기준으로. 그럼 시가 하나 남죠? 따라서, 시그마, M, E는 0. 시계 방향 플러스 60 곱하기 4 마이너스 40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C 곱하기 4는 0. 풀면 따라서 C는 40 루트 2 킬로뉴턴 압축이 되겠죠. 나중에 D 부제. 세 번째 D 부제입니다. D는 이 부분. 같은 세면서 없잖아. 그러니까 시그마 MA는 0, 시방향 플러스 40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분의 D 곱하기 4는 0. 따라서 D는 인정을 했는데 마이너스 맞죠? 20 루트 2 킬로뉴턴. 따라서 D는 바꿔야 되겠죠? 압축. 앞쪽으로 D 앞쪽으로 해서 D는 20 루트 2 킬로뉴턴 압축이 되겠습니다. 뭐 어려운 거죠? 따라서 부재력도를 그리게 되면 외부 힘은 20kN, 40k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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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kN. 이때 이 부분은 0, 여기는 80kN. C는 마이너스 40 루트 2 킬로뉴턴. D는 마이너스 20 킬로 루트 2 킬로뉴턴. T는 인장 플러스 60 킬로뉴턴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트러스 부재, 절단법에서 다 알아보았고요. 오늘도 2022년 6월 1일 The Best or Nothing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